89번 만평. 경북도 의회가 군의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변경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결국 결정을 유보하고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자,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난 1995년 도의회의 반대에도 정부가 달성군을 대구에 떼주면서 도세가 위축됐다며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요. 안동철 신인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 20년 전에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못했던 출발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 도의 권역을 타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걸 부결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 와서 한다? 그거는 그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하며 경북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해서요. 헤헤. 원칙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무더기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최근 대구의 4개 병원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 사태가 확인되면서 의료기관 방역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고 출입하시고 면회 그 방문은 금지해 주십시오. 하며 병원 감염은 의료체계 마비로 이어진다고 경고해서요. 헤헤. 참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라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오는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요? 초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계 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자, 이 전국 14개 시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유일하게 대구와 경북만은 손을 놓고 있다지 뭡니까?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그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표현이면서도 그 지역의 민간에도 권고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구 시민의 삶이 팍팍하고 공공부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는데 대구시가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시 그 추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요. 헤헤. 나은 시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데 그 유독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요?